안녕하세요, 사과쌤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 영상을 보기 위해서 두 눈을 감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없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눈을 감아볼 거예요.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 눈을 감고 들으셔야 합니다. 자, 눈을 감아주세요. 눈을 감으셨다면 상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500억을 드릴 거예요. 그 500억으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첫 번째,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신가요? 두 번째, 어떤 자동차를 사고 싶으신가요? 세 번째, 누구와 함께 그 풍요로움을 즐기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셨다면 눈을 서서히 떠주세요. 지금 상상하신 것들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는 저는 동기부여 금융 전문 강사 사과쌤입니다. 제 이름은 강석원인데요. 제가 왜 사과쌤일까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사과라는 과일이 어떤가요? 사과를 매일 먹는 습관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것처럼 매일매일 저를 만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미에서 사과쌤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저 사과쌤은 어떤 콘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할까요?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 경제, 투자 관련해서 정말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할 사항들 그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드린다면 정말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뭔가 멋지고 알찬 것만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한다면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되게 지칠 거예요. 강의는 해왔지만 영상을 제작하는 거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든 일단 올려서 발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도 저도 성장하면서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도 제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 다 될 수 있구나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이라는 걸 만들면서 준비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도 재밌을 것 같네요. 일단 무엇이든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항상 응원 부탁드릴게요. 저도 사과쌤이라는 이름 부끄럽지 않게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첫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사과쌤.